일반적인 SUV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금액들이 보통 700에서 800 정도를 투자를 하십니다. 그 정도 들어가면은 자꾸 잊으시는 게 있는데, 침상하고 무시동이터하고 전기시설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전기시설이라는 거는 220V를 쓸 수 있는 전기시설까지 하고 무시동 히터까지 설치가 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투자가 되는 비용이, 작은 쪽 라인 말고 반 걸친다고 해도 두 분이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나와요. 저는 이렇게 하면 일반 침대 누워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잠을 주무시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교적 다른 데보다도 이런 곡선 라인들을 쉽게 만들어 낼 수가 있고, 그리고 곡선을 라인을 만들어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께가 있잖아. 이 두께만큼에 대해서 작업자들이, 엔지니어들이 그거를 다 깎아내는, 경사면들을 깎아서 후가공하는 저희 제품들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오마이캠프 카페 여신 거 아시죠? 오마이캠프 카페에 사실 여러분들 고민들을 거기에서 제가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오마이캠핑이나 아니면 지금 영상들을 밑바탕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 어렵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 같은 거 있잖아요. 캠핑카 사서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카페를 열었어요. 오마이캠프 카페 가입하셔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편안하게 글 같은 거 써주시면, 있으면 그 내용들 써서 올려드릴게요.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습니다. 건전한 캠핑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마이캠프 카페를 만들어 둔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최신 정보 같은 거, 거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오마이캠프 카페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밖으로 봐서 캠핑카로 이게 보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잘 수 있는, 편안하게 잘 수 있고 전기시설이 내장이 돼 있다는 게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시설들을 갖고 있잖아요. 전기시설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기시설이 540A 하면은 일반 가정용 에어컨을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kW 인버터로. 일반 가정용 에어컨을 여기서 가동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전기를 갖고 다니시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나가서 차에 누워있든 앉아있더라도 심심하진 않잖아요. 전기가 되니까 TV를 하나 갖고 다니시면서 보셔도 되고, 여러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차는 한겨울에도 전기를 최소한 7일 정도 쓰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7일 이상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더더기 없게 깔끔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필요한 것들까지만 딱 하셨어요. 암막 커튼까지 딱 만들어져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무시동 히터가 휘발유 타입이기 때문에 경유 타입보다는 무시동 히터 자체가 가격이 비싸고요. 사이즈도 큽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휘발유 타입 무시동 히터를 장착을 해서 일반 경유 타입보다는 조금 더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무려 540A이기 때문에 전기 부분 때문에 가격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일반적인 SUV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금액들이 보통 700에서 800 정도를 투자를 하십니다. 그 정도 들어가면은 자꾸 잊으시는 게 있는데, 침상하고 무시동 히터하고 전기시설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전기시설이라는 거는 220V를 쓸 수 있는 전기시설까지 하고 무시동 히터까지 다 설치가 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투자가 되는 비용이 7-800만 원 정도가 더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배터리 업한다 그러면 그 배터리 추가된 만큼 더 올라가는 거고. 자, 이분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조그만 난로를 하나 갖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파워뱅크를 갖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장소에다가 그런 물건들을 다 넣고 다닐 수 있는 장소도 없지만, 그런 물건들을 오히려 줄이고 설치해 놓은 시설들이 쓰지 않는 공간에다가 숨겨 놨잖아요, 이렇게 찢어서. 근데 파워뱅크 같은 경우 한 200A만 해도 굉장히 공간이 많이 차지해요. 부피가 큽니다. 근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다가 무시동 히터까지 다 깔아놓고, 그리고 인버터는 이쪽에다가 두고, 주행 충전기 이런 것들이 다 충전이 자동으로, 운전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니까 캠핑하러 다니시면서 신경 쓸 게 덜한 거예요. 나 나가서 뭘 안 갖고 왔네, 뭘 안 갖고 왔네. 왜냐면 기본 시설들이 차 안에 장착이 돼 있으니까, 캠핑을 하는데 기본 시설들이 장착이 돼 있으니까 이분들의 짐이 줄어든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나름대로 이렇게 누웠을 때 이렇게 어깨 라인까지 계산하면 두 사람이 충분히 누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작은 쪽 라인에 들어가 있고, 작은 쪽 라인 말고
반 걸친다고 해도 두 분이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나와요. 저는 이렇게 하면 일반 침대 누워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잠을 주무시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말 오마이캠프의 기술력이 별의별 차를 다 만들어 드렸죠. 굉장히 다양한 차종들을 만들어 드렸어요. 라인을 뽑아드리는 영상들을 자꾸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다른 업체 갔을 때 이 라인이 얼마큼 뽑아졌는지 이거를 항상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자동차의 곡선에 따라서 라인이 만들어졌는지. 왜냐면 저희가 예전에 손가락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가공을 했을 때 그때는 생산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는 곡선을 일일이 가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선 위주로 하면서 살짝살짝 라인만 줬기 때문에 공차가 꽤 많았습니다.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1cm 이상이 되는 그런 공차가 있었는데 이렇게 작업 라인, 완성도를 높이면서 라인이 볼펜심 하나 안 들어가도록 만들 정도의 완성도를 높인 이후부터는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2주가 걸립니다. 2주가 걸려요. 나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2주가 걸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그만큼 하는 데에는 자동기계도 있지만 자동기계는 나도 있어. 근데 그 자동기계를 끌어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기술이 있어요. 저희가 만들어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교적 다른 데보다도 이런 곡선 라인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곡선을 라인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께가 있잖아. 이 두께만큼에 대해서 작업자들이, 엔지니어들이 그거를 다 깎아내는 경사면들을 깎아서 후가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시간까지 들어가니까 2주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 하나하나 작업들이 2주가 소요된다는 거 아시고 자 오마이캠프 제품들이 이런 걸 만들었을 때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명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손님들이 그런 손님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찍으면서 어떻게 작업이 되어졌는지를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어떻게 됐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이 영상을 보고서 아 나도 저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목공책도 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고 행사를 했었고 TV에도 나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 거지 저희가 만들어낸 독특한 제품들이 저희 회사의 연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품들이 발전을 해오면서 특수한 모양들의 것을, 다양한 모양들의 제품들을 제작을 해보면서 자동차까지 제작의 범위를 넓히게 된 거죠. 저희 제품들이 우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다 CR-V를 이용해서 5인승 2인치 침 정식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540A 인산철 배터리를 내장을 했고요. 그리고 휘발유 타입의 무시동 히터를 설치를 했어요. 3kW 인버터, 100A 주행 충전기, 60A 한전 이니 충전기를 달아놓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나가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지면으로부터 풀플랫한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마이캠프의 혼다 CR-V를 이용한 5인승 2인치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단하게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나는 내게 있어.